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네, 저희는 2017년 최고의 기대작,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기아 스팅어 신차 발표회장에 나왔습니다. 방금 신차 발표회 행사가 막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차를 좀 살펴볼 생각인데 이미 뭐 차 디자인도 이미 다 공개가 됐고 일부 재원들도 많이 공개가 됐고 다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차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오늘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 우리 실내도 아직 한 번도 못 봤고 네, 또 차도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그 무대 위에 있는 거 아니면 저번에 우리 모터쇼도 봤는데 실내는 못 봤었어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외관 디자인은 어때요? 외관은 좀 세단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구석구석 살펴보면 이제 고성능 차이구나라는 걸 실감하겠지만 네. 네.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뭐 신차 발표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를 타보고 이 차의 성능을 다 평가할 수는 없는데 오늘 공개된 재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차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랑 완벽하게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사실 좀 드물어요. 사실 좀 드물고 특히 이제 사이즈 면에서 경쟁 차들보다 살짝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는 것들하고는 거의 벤츠의 C450 AMG 정도 그 정도만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경쟁 모델도 조금 애매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복잡한 면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차가 좀 나름 상당히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3.3 터보 엔진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서도 같은 엔진이죠. 같은 엔진 똑같은 엔진 얹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먼저 잠깐 하면 일단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후륜구동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에서 가지고 있던 후륜구동 플랫폼은 G80하고 EQ900하고 지금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네. 아, 제네시스 쿠페도 어차피 파생이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플랫폼밖에 없었는데 G80보다 좀 더 작은 플랫폼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G80을 5시리즈라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네. 이 차는 이제 3시리즈급의 후륜구동 세단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 차에서도 이 플랫폼을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거고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도 뭐 오늘날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2.0 터보하고 그리고 현대 기아 차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물론 이제 8기통 말고 6기통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는 그 G80 스포츠에 얹혔던 그 3.3 터보를 얹어가지고 아주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그런 모델로 지금 세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글로벌의 3시리즈나 C클래스보다는 차체도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스타일도 좀 더 그란 쿠페 아까 행사장에서도 4시리즈 그란 쿠페를 언급을 했듯이 약간 그란 쿠페 스타일을 이제 포도 세단 같은 그런 스타일을 네,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차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가면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와 지금 뭐 어쨌든 취재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확실히 빨간색이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렇죠? 흰색이 예쁘던데 흰색이 좋네요. 아 그래요? 야 역시 취향이 난 확실히 좀 열정적인 아니 여기 상당히 다이나믹한 분인데 예.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스팅어가 일단 뭐 디자인은 다 한 가지예요. 2.0이랑 3.3이랑 네. 디자인은 다 똑같고 외관상에서 2.0하고 3.3 제일 큰 차이는 휠 디자인.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휠은 지금 18인치 휠이거든요. 요게 2.0이고 네. 그다음에 저기랑 저쪽에 있는 19인치 휠은 이제 3.3이 기본에 그래요. 근데 요도 이제 옵션으로 뭐 19인치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는 후륜구동 플랫폼인데 후륜구동하고 또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사륜구동을 선택하는 것도 2.0이나 3.3이나 2.2 디젤이나 다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도 상당히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쪽에 일단 뭐 3.3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한번 가보죠. 여기 엔진룸을 열어놨네. 지금 여기 보면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터보라고 적혀있는 요게 이제 3.3 엔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V6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넣어놨는데, 야, 이거 뭐, 사실 이 차체에 370마력이면 사실 뭐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4기통은 여기 위에 빨간색 터보라고 적혀있지 않고,
GDI라고 적혀, GDI의 밑에 터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룸 커버, 엔진 커버만 봐도, 보더라도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지금 뒤쪽을 저렇게 날렵하게 깎아가지고 이게 제일 디자인 쪽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보면 되거든요.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통으로 열리잖아요. 그렇죠. 오, 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약간 그랑쿠페 같은 스타일도 들고, 근데 그 그랑쿠페랑 아니면 이제 CLS, CLA 같은 거랑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걔네들은 이거를 프레임리스 도어로 쓰는데 얘는 프레임리스는 아니지. 그러니까 좀 더 일반 성형 차에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전체적으로 차가 차체가 조금 낮고, 네, 넓은 그런 스타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현대에서 포니랑도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맞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얘 지금 아우디 A5 스포트백 같은 차들도 지금 이런 스타일을 많이 쓰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아무래도 짐 큰 거 같은 거 놓고 싣고 하기가 되게 편하잖아. 네, 그래서 나쁘진 않고, 지금 전체 일단 뭐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옆에서 비례를 한번 보면 되게 휠베이스가 엄청 넓네요. 네, 이거 우리가 이제 재원을 아직은 못 외우고 있으니까 사이즈 이야기를 조금 하면, 지금 길이가 4831이고 휠베이스가 2906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G80은 5시리즈급이고 얘는 3시리즈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3시리즈 C클래스 A4 같은 경우에는, 물론 A4는 앞바퀴 굴림 방식이니까 좀 다르고, C클래스랑 3시리즈 같은 경우에 휠베이스가 2800대예요. 2810, 뭐 2840 그 정도인데 얘는 2900이 넘는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100mm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70mm 이 정도 이상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모델보다 차를 훨씬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지. 제네시스 G80도 그렇거든. G80도 5시리즈나 아니면 E클래스가 휠베이스가 2900 초반인데 G80 휠베이스가 3m가 넘거든요. 그래서 G80도 그 동급 경쟁보다 아무래도 후발주자니까 차라도 좀 더 크게 만들어야지. 그게 실내 공간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니까. 예, 그렇게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그런 이유에서든 어쨌거나 차를 좀 더 크게 만들었는데, 역시나 스팅어도 3시리즈나 C클래스보다는 차를 좀 더 크게 만들었더라. 그 대신 차가 더 큰, 길이도 더 길고 휠베이스도 더 길고 폭도 더 넓고, 그런데 또 실제로 이 그 키는 그런 차들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처음부터 아주 스포티하게 디자인을 했다 라고 그 비례 면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크기가 그러면 이제 3시리즈나 C클래스보다는 많이 크지만, 우리가 그동안 쉽게 봐왔던 거랑 비교를 하면 K5랑 좀 비슷해, 사이즈가. 전체 길이 면에서 K5랑 조금 비슷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K5는 앞바퀴 굴림이니까 휠베이스가 2800밖에 안 되는데 얘는 2900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요 디자인이 이제 대표적으로 K5에서 많이 봤던 그 디자인인 거죠. 앞모습을 한번 보면, 자, 정신이 없어요, 다들. 앞바퀴랑 본넷까지 그 간격이 엄청 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오버행이라고 그러는데, 앞쪽 오버행이 굉장히 짧죠. 그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K5랑 전체적으로 길이는 비슷한데, 이게 후륜 구동이면서 휠베이스가 많이 길다 보니까 앞쪽 오버행이 굉장히 짧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나는 바로 거죠. 튀어나갈 것 같은. 지금 여기도 이게 처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 줄 알았는데 뚫려 있지 않더라는 거지. 한번 열어보면 여기 구멍이 안 뚫려 있어.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촬영해야 되는 거야? 여기 촬영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아니야. 모터그래프가 구독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얼굴을 보이는 게 나쁘지 않아. 엔진이 지금 4기통 엔진이잖아. 4기통 엔진이니까 2.0인데 여기에는 지금 19인치 휠을 꽂아놓은 거죠.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게 어수선 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다시 정리하면 이제 2.0인데 뭐 풀 LED 헤드램프 이런 부분들을 옵션으로 다 적용을 해놓은 거고, 2.0에도 19인치 휠을 장착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2.0에도 이게 구멍 뚫려 있는 이 모양, 뚫려 있는 것 같은 이 모양이 적용되고요. 자, 저게 이제 2.0 가솔린 2.0 터보에 19인치 휠을 적용해 놓은 거. 얘는 2.2 디젤은 휠이 17인치하고 18인치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18인치 휠, 좀 더 큰 옵션으로 18인치 휠을 적용을 해 놓은 거고, 이게 앞에
디젤 엔진이었구나. 네. 그 다음에 저쪽이 이제 3.3가 졸린인 거죠. 자, 지금 이 차는 3.3. 네, 3.3 모델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일단 그동안 사실 실내가 공개가 안 됐다가, 아니, 사진 뭐 조금 공개가 되긴 했었지만 많이 안 알려져 있었는데, 그 외관이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에 비해서 실내는 조금 덜, 그나마 조금 더 승용차에 가까운 스타일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게 돼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고, 여기도 요 부분은 뭐랄까 조금 좀 특징적인 느낌인데, 이거는 하우징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군요. 쿠션감 되게 여기를 이렇게 좀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요 느낌이 조금 특이하고 뭐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버튼들은 다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밑으로 나와 있는. 근데 여기는 좀 밑에 저기 스토프가 안 달려 있네. 중간에 이렇게 딸깍 걸리는 느낌을 이렇게 볼록하게 해놓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만들어져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 기아차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스타일이고, 자,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은 이게 디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GT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그 3.3 중에서 상위 트림인 GT 트림에는, 예, GT 트림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디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죠. 4,880만원짜리. 여기에만 디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전자식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네,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 디자인 괜찮네요. 네. 디자인이 괜찮고. 자, 이 트림별로 좀 살펴보면, 이 전자식 변속기는 2.0의 상위 트림에서부터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존의 전통적으로 자동 변속기는 2.0 기본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0 상위 트림부터 적용이 되어 있고, 통풍 시트랑 핸들 열선은 기본으로 다 있는데, 네. 뒷좌석 열선 시트는 그것도 역시 2.0 상위 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거는 3.3 GT, 그러니까 지금 최고급 트림에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이고, 아래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이에요. 100만 원짜리 옵션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이제 논란이 많았던 그 CMDPS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현대 기아차가 그 거의 준중형급과 준대형급까지도 이제 칼럼 타입을 쓰고 있었는데, 네.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 렉 타입의 REPS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전자식 스티어링 휠에 대한 논란은 이 차는 좀 충분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기본 최하위 기본 트림부터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 3.3부터 적용되는 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승차감이 딱딱해지는 부분이 3.3부터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 브렘보 브레이크도 3.3부터, 그리고 액티브 엔진 사운드, 그래서 만약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엔진 사운드가 팍 더 커지는 거, 그것도 3.3부터 된다. 2.0에는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 중에서 이제 상위 트림, 지금 타고 있는 이 GT 트림에 적용된 게 그 LSD 차동 제한 장치, 그게 그 LSD가 3.3 GT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시트가 이게 나파 가죽 시트인데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 나파 가죽 시트도 3.3 GT, 그리고 D컷 스티어링 휠도 3.3 GT,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이런 거 전부 다 최고급 트림에만 적용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트림에서 즐기려면 옵션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옵션으로 옵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돼 있는데, 네. 아마 안 돼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아무래도 이런 디컷 스티어링 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있는데, 이거 하려면 이제 3.3 GT여야 된다. 스티어링 휠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았는데, 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이게 직경이 좀 아무래도 차가 스포티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이 좀 더 작으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땐 좀 커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작은 사이즈여서,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저쪽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D컷으로 바뀌면서 작아진 건지, 어쨌거나 GT에 있는 이 D컷 스티어링 휠은 직경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시프트 패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돼 있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네. 차선 유지 기능이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은 모든 트림에 다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오. 그러니까 GT라고 해서 포함이 돼 있지는 않다. 모든 트림에 다 옵션인데 트림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사양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옵션 금액이 조금씩 다르긴 하죠. 네네. 자, 일단 뭐 시트도 느낌이 이게 아무래도 얘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느낌이 좋고 말랑말랑하고 좋은데요. 몸도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이쪽에 손잡이 부분도 네. 저기도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 있네. 잘 돼 있고 좀 낮이는 스팟 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봐왔던 부분들 좀 트렌드인가요 좀 이게? 아니 이제 기아 차의 어떤 그 디자인 테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제는 네.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런 뭐 알루미늄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야 뭐 좋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운전석을 적당하게 제 사이즈에 맞춰 놨는데 네. 뒷좌석에 한번 가서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죠. 자. 확실히 지붕이 좀 낮긴 낮다. 네. 그죠? 지붕이 많이 낮네. 아이고. 머리를 조심해서 타야 되는구나. 일단 뭐 뒷좌석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네요. 이게 네. 제가 세팅해 놓은 건데 송웅이 전에 이렇게 넓게 앉아 있었어. 앉아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구만. 네, 상당히 뭐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고 뒷좌석 각도도 뭐 여유가 있고 지금 제가 뭐 머리가 살짝 닿네요. 위에 머리가 살짝 닿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죠. 근데 뭐 머리 끝이 살짝 닿는다고 하더라도 뭐 여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뭐 공간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뒷좌석이 길이가 길어서 편한 거 길이가 얘가 뜨지 않아요. 송은 씨 다리에 길이에 딱 맞네. 나는 어차피 길이니까 뜨잖아. 얘가 좀 뜨는데 송은 씨한테 딱 맞구만. 네. 그리고 여기서 앞좌석이 이렇게 조절이 되네요. 조절이 되게끔 해놨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적용이 안 돼 있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군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이 없네. 자, 그리고 오디오는 지금 렉시콘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좀 괜찮은 음악도 상당히 괜찮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루네스터 오디오. 와, 다 돌고 나니까 무대 위가 텅 비었어. 이곳이 제일 예뻤습니다. 무대 위가 텅 비었어. 이제 무대 위를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스팅어를 오늘 너무 얼렁뚱땅 네, 좀 아쉽습니다. 얼렁뚱땅 봐서 좀 많이 아쉬운데 촬영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타이밍을 못 찾고 있다가 드디어 우리가 무대를 독차지 했는데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니까 색깔이 진짜 장난 아니네. 이 빨간색이 이게 특별히 좀 빨간색을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개발했다고 같아요. 하니까 대체적으로 빨간색이 제일 예쁘다라는 평가도 사실 좀 많이 있고 스팅어 약간 상징색 네. 지금 여기도 빨간색 그 브렌보 캘리퍼까지 빨간색으로 같이 매칭이 되니까 아 진짜 예쁘네. 스타일도 뭐 워낙 잘 나왔고 지금 이 차는 실내에 네. 그 빨간색 시트를 또 적용을 해놔가지고 이 세팅도 상당히 많이들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타보지는 못하고 차를 실물로 봤는데 송은 씨 총평 소감 어때요? 저의 총평은 기아차 그래도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후륜 구동, 그 패스트백 디자인, 또 뭐 독창적인 엠블럼. 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응원받아야 할 부분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나중에 이렇게 주행을 실제로 해보면 이 차가 되게 고성능을 지향하는 차잖아요. 그쵸. 과격한 주행을 아마 즐기실 거고 소비자분들이 그러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냥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차일까. 네. 그게 나중에 방금 이야기한 부분도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전을 유지해 주느냐의 네.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차체의 강성과 어떤 노사장님 좋아하시는 지오메트리 이런 부분들에서 이 차가 실제로 얼마나 그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한데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아마 플랫폼을 지금 바꿨다고 그러니까 플랫폼도 새로 만들었고 또 뭐 비엄한 사장님 오셔서 차를 개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공을 많이 들이셨을 거니까 아마 운동 성능도 상당히 좋게 네.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이제 시승을 통해서 한번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네, 이야기했듯이 네. 이제 기아차가 처음 시도한 노력들.
그 완전 고급 차들만 만들던 브랜드들이 들어오던 이 세그먼트에 완전 대중 브랜드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네. 큰 시도이고, 이게 이제 현대 기아차가 같은 그룹이다 보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제네시스에서 쓸 플랫폼을 미리 이게 이제 마비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 G80R의 3시리즈급으로 브랜드를 그 플랫폼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걸 제네시스에서 먼저 안 쓰고 기아에다 먼저 줘가지고 야 네가 테스트를 해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긴 한데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퍼포먼스면 전혀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 그렇게 봤을 때 뭐 사이즈면 사이즈 또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런데다가 그게 또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그 멤버십까지 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 정도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크게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는 가격에서도 부분,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가격이면 가격, 거기까지 합쳐서 봤을 때 뭐 아쉬운 걸 전혀 찾아볼 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실제로 이 퍼포먼스가 어떻게 도로에서 구현이 되느냐. 그렇죠. 네. 또 하나 더 이제 그다음에 향후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딘가 또 뭐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가 된다면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생각합니다. 이런 차 있다 이렇게 자랑할 맞아요. 수 있는 네, 네,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인사. 네, 앞으로도 네, 다양하고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